최대 뇌관 한동훈 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청문회 보이콧할 수 있다, 아예 청문회를 참석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조국 청문회가 보이콧된 바 있었죠. 그러자 조국 당시 전 장관 후보자는 국민 청문회다라며 셀프 청문회 비슷한 걸 하기도 해서 논란이 된 바도 있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청문회 보이콧에 대해서 인수위 입장이 나왔는데 선택적 청문회다, 이게 상식적이냐라고 되물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당리당략적인 입장에서 선택적으로 어떤 청문회는 하고 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서 상식적으로 납득하실 수 있는 일인지, 다만 당선인과 저희 인수위가 거론할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해결하실 문제다. 국회에서 거론할 문제다라고 하긴 했지만 당리당략, 선택적 청문회, 상식적이지 않은 등의 강한 비판 표현들이 배현진 대변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자, 한동훈 청문회를 거부하겠다라는 민주당,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 삶은 소머리가 웃겠다. 아, 요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조롱할 때 썼던 표현이죠. 삶은 소머리. 집단 린치 가하던 대상을 마주하면 부끄러운 본인들의 과거 행태가 드러날 테니 회피하는 거다. 민주당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다.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허은하 의원은요, 한동훈의 체급을 키워줄까 두려워졌나, 저희 당에 대권 후보 한 명 더 만들어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이다 라고 윤석열 당선인에 빗대서 허은하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민주당에서는 두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다, 오만방지한 사람은 처음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암덩어리가 되기 전에 달라내자. 한동훈 후보자는 후보자로 국회에다가 추천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만방자한 경우는 처음 봤어요. 야반도주를 한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한동훈이 두려워서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거다? 아니다. 존재 자체가 문제가 많은 후보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민주당에서 한동훈 청문회를 보이콧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려워서냐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청문회를 보이콧하는 경우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그 장관 후보자를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한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례적인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앉힌 것 자체가 뭐 국민 선전포고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해서 아예 지금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좀 명분이 없죠. 어쨌든 청문회라는 것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죠. 국민을 대신해서 내각에 앉을 사람에게 얼마나 이 사람이 자질이 있는지, 혹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보이콧한다는 것에 대한 명분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적절한 어떤 인사였다면 아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부적절한 인사였는지를 판판이 아주 조목조목 이제 되고, 그래서 이제 낙마를 시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뭐 민주당의 입장이겠죠. 아, 실력 발휘를 하면 되는데 왜 보이콧을 하냐 이겁니까? 그렇죠. 그렇게까지도 부적절한 인사였다면 분명히 아마 실력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한동훈 검사장의 어떤 부적절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반박해서 낙마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예 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가 궁금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한동훈 검사장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이 어떻게 보면은 청문회가 굉장한 그 민주당과 어쨌든 보면 인수위가 이제 지명한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어떤 굉장한 논쟁들이 붙을 거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아예 안 하겠다고 하니까 국회의원으로서의 국회 입법기관의 어떤 임무를 좀 저버린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당장 국민의힘에서도 겁나는 거냐,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인데 왜 회피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청문회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여야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병민 전 대변 나왔습니다. 당선인의 복심이잖아요. 한동훈 임명 논란은 사실
이 검소한박 논란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죠.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한동훈 내정자 본인도 검소한박 안 된다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고, 아니 지난 5년간 무엇을 했길래 두려워서 야반도주하냐, 뭐 이런 강도 높은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한동훈 보이콧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민주당이 지난날 법사위에서 겪었던 트라우마가 생각나서 그러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두고 그 이전에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인사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듯이 많은 일들을 법무부 장관이 전횡을 저질렀습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있었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문제를 삼았고, 그 당시 국정감사 속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그 법사위원들이 어떤 행동들을 보이는가가 초미의 관심사였죠. 결국 전 국민이 생중계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민주당의 법사위원들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향해서 정치 공세성 발언들을 쏟아냈지만, 그 윤석열 당선인의 그 당시 국정감사장에서의 여러 솔직하고 진솔했던 대응들을 지나고 나서 결국은 국민의 여론이 윤석열 당시 총장을 대통령 후보로까지 만들어내는 여론들을 몰아줬던 상황들이 기억이 날 겁니다.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 도덕성에 대한 검증, 예, 그리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직무 역량에 대한 검증 두 가지로 나누게 될 텐데요. 현재까지 드러나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도덕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커다란 흠결이 없는데 이 내용을 지역적으로 법사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무리한 발목잡기. 그리고 이제 직무 역량에 관한 검증으로 가게 되면, 예,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고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게 되는 현재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식과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왜 이 법을 추진하고 있는지가 전면적으로 맞닥뜨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검수완박을 두고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을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설득을 해내거나 한동훈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걸음씩 결국은 국민의힘이 설득하는 과정들이 청문회에서 이루어질 텐데, 결국은 그 자신감이 결여되기 때문에 청문회 아예 보이콧하면서 회피하는 것 아니냐. 아, 한동훈을 말로 못 이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논리적으로 검수완박을 설명해낼 재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여론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민주당이 로키로 신속하게 이 내용들을 처리하려고 하지 대국민을 향한 설득의 과정들은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들이 지금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문회를 주저주저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 이번에는 또 민주당 재선 전재수의 의견 들어볼 텐데, 예,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서워서 과거에 대한 뭐 트라우마 말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이런 얘기들이에요. 보이콧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보통 정치권에서, 예, 이제 서로 비판하고 또 이제 비판하다 보면 과한 어떤 정치적 표현이라든지 뭐 거친 표현들이 늘 등장하곤, 그렇죠, 합니다. 예. 뭐 두렵다거나 뭐 말로 못 이길 것 같다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이 되면은 윤석열 행정부가 새롭게 출발을 하는데, 예, 윤석열 당선자를 찍었던 국민들이든 또는 윤석열 당선자를 찍지 않았던 국민들이든 우리 국민들은 어떻든 새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정말로 이 극단적인 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달라.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가지고 말하자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국민들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국민 통합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행정부의 첫 이제 내각 인선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국민 통합에다가 방점을 찍은 그런 인사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자 잘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사람들하고 고소고발 그다음에 소송 뭐 이래가지고 많이 이 정쟁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의 가장 신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쟁의 한가운데 계셨던 분을 굳이 첫 그 윤석열 행정부가 출발하는 첫 그 내각에 굳이 이게 집어넣어가지고 정쟁을 유발하고 국민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와의 협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장애물로 작용하게 꼭 그래서야만 했는지 그런 이제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뭐 법무부 장관을 시키든 뭘 시키든 그럴 수는 있는데 어떻든 첫 출발하는데 뭔가 좀 국민 통합, 예, 뭔가 좀 국회와의 어떤 협치, 뭐 국민들과의 소통 이런 측면에서 이런 측면들을 좀 생각을 했다면
굳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라는 신복을 할 필요까지 있었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겠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 보이콧 안 한다? 일은 없을 것이고 지금 민영배 의원이 좀 인터뷰를 했는데 저분이 인사청문회 TF 단장이거든요.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보이콧 안 한다?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법이 있는데 그 인사청문회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서 예. 인사청문회 해야죠. 해서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그리고 민주당이 발목 잡기만 하는 레슬링 선수가 아니고 국민의 상식적 눈높이에 따라서 검증할 거 검증하고 그리고 인사청문회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하면 됩니다. 부적절하다, 적절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다 그래서 당선자가 임명을 못하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도 없기 때문에 저는 법이 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서 인사청문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흥미로운 말씀 주셨어요. 인사청문회 보이콧할 리는 없다. 민영배 의원은 어떤 아이디어 차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출근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소한박 결국 문제의 본질 갈등의 근원 검소한박입니다. 검소한박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검소한박 저지하겠다고 밝히셨는데 그 검소한박 입법이 시행되면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힘없는 국민들뿐입니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이제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 도주구까지 버려야 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방송으로 전해드렸고 이 생방송 중에 제가 요 표현을 딱 집었습니다. 5년간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야반도주하냐라는 표현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검수한박의 배경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정익진 변호사님 이제 법률적인 네네. 이야기인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의 검수한박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고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 수사 안 받으려고 야반도주하듯이 추진하는 거다라고 비유를 했잖아요. 네네.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검수한박을 막을 것인가가 사실 청문회에서의 질문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예요. 법무부 장관이 이 검수한박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반박을 합니까? 통과되면 못 막아요? 제가 이거 검수한박 법 찾아가지고 한 42페이지 되던데 그 가져왔거든요.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정식 명칭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 아니에요. 4월 15일 날 발의를 했고 발의자는 박홍근 의원, 찬성자는 여기 전재수 의원님 포함해가지고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것을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두 가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예. 절차적으로 국회의장이 이거를 뭐 이렇게 늦추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검수완박 이 법을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조만간 이제 바뀌시니까 만약에 그 이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시기 이전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 막아질 수 있을 것이고 예.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까지 이게 그 상정이 되지 않거나 그랬으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막을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고 일개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법을 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암만 생각해도 없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법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국회의장과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제 국민의 힘이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여론을 딱 봐가지고 이 법에 뭐 이렇게 뭐 검사가 하냐 하는 게 맞느냐 경찰이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의 추상적인 논의 말고 이 법률안을 갖다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아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이제 그 설득하는 작업밖에는 없지 않는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검사장 법무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연스럽게 검수완박과 관련된 논쟁, 그러니까 법무부 내정자와 전원 발의를 한 민주당 이제 청문회 법사위 의원들이겠죠. 격한 이제 논쟁, 검수완박 관련된 찬반 논쟁도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검수완박과 관련된 본격적인 이야기 저희 나눠보겠고요. 진중권 교수 논평가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들어보시죠.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문장에서 토씨 하나 안 틀려요.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분이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개변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마 청문회장에서 제가 볼 땐 판판이 깨지지 않을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진중권 교수는 개인 의견을 냈습니다. 어쨌든 재밌을 것 같다. 민주당 의원들이 판판이 한동훈 내정자에 깨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앞서 전재수 의원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이길 자신 있다. 청문회도 보이콧하지 않을 거다라는 또 자신감을 비추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한동훈 청문회 이거 뭐 굉장히 국민들 높은 관심 속에서 흥미진진하게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검수완박 논쟁으로 이어집니다.